네, 안녕하세요. 강원동 천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규임이면 노천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 197평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 옆으로는 이제 보시면 농막이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장도로를 끼고 땅 모양은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용도로는 옆쪽에 이제 농막 하나 놓고서 나머지는 이제 텃밭 하면서 주말 농장 사용하기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노천리 가래골, 그다음에 저산 넘어는 이제 횡성 경지방이고요. 요 주변으로 보이는 산들은 높은 산들은 전체가 다 구기림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이제 지대가 이렇게 살짝 높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농막을 놓으신다면 여기 지금 이제 북나무들 많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농막 놓으시고 아래쪽에 이제 주차장,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는 텃밭 하시면 딱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동남향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남쪽 방향이 되고, 주변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들도 많고 농가들도 많아가지고 적당히 외롭거나 이제 무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도 이제 농막이 두 채가 있어가지고 전기 전화 핸드폰까지 잘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홍천에서는 20분이 채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냥 농막 놓고 주말 농장 사용하시면서 시골 생활하기 좋은 조건이고요. 올해 이제 농촌 최류형 쉼터가 10평까지 나오면 10평짜리 최류형 쉼터 하나 지시고서 시골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저렴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